타인류처로. 자, 그러면 이번 제가 앞에 대문에서도 이제 써놨듯이 오늘 17마디부터 해서 함께 공부해볼게요. 악보를 보여드릴게요. 올라갑니다. 17마디. 자, 레부터 시작됩니다. 레, 미, 솔, 시. 서브 도미난트입니다. 서브 도미난트에 레가 세븐이죠. 세븐. 예. 세븐이 하향 진행해서 도샵으로 갔습니다. 도샵인데 미에서 또 미는 한음 올라가서 상행 진행해서 서로 반진행. 위에 있던 건 내려오고 아래 있던 건 위로 올라와서 반진행이 돼서 예. 아주 이런 게 가장 이상적인 진행이죠. 그래서 서브 도미난트의 파랄렐입니다. 서브 도미난트의 병행.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병행이라는 파랄렐이라는 이 병행이라는 뜻이 다른 뜻으로 쓰이면 병행이 나란히 간다는 그 뜻 말고는 뭐가 있냐면 gleichartig, ähnlichartig라는 같은 종류, 비슷한 종류라는 그런 뜻이 있다는 거 제가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파랄렐이라는 거는 수평선, 평행선으로 이렇게 같이 나란하게 그 5도 병행, 8도 병행의 그 평행이 아니라 같은 종류라는 뜻으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에 여기서는 서브도미난트의 캐릭터를 같은 종류로서 그죠? 캐릭터를 빌려온다, 끌어와서 쓴다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설명해드렸는데, 자, 서브도미난트의 파라렐입니다. 그 제가 지금 이 곡은 마이너 곡이에요. 마이너 톤, 마이너 스케일로 되어 있는 거기서 쌓여서 토니카, 서브도미난트, 도미난트 있고 도미난트의 파라렐, 도미난트의 개겐 뭐 이런 식으로 예, 반대 상극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마이너는 메이저하고 달라요. 메이저보다 더 많은 기능들이 숨어 있어요. 마이너에서. 근데 이걸 하는데 보통 이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또 메이저 스케일을 가지고 이제 막 질문을 하세요. 그럼 또 마이너 진행하다가 그럼 메이저는 단순해요. 굉장히 단순한데 예. 나중에 오늘은 이렇게 서브도미난트의 파랄렐, 서브도미난트의 파랄렐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한 가지만 여기서 나오는 이 두 번째 마디 이걸 서브도미난트의 파랄렐이라고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우리 17세기 화성학 공부 다시 시작했을 때 물론 처음부터 통론부터 기본 개념부터 해서 탁탁탁탁 올라가겠죠. 이렇게 공부해 가겠죠. 제가 할 때 나중에 이 마이너 부분 이 부분 나오면 자세하게 제가 파고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예. 근데 그 재즈 화성학에서는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 도미난트의 파랄렐, 도미난트의 병행과 그다음에 토니카의 병행 두 가지 쓸 수 있는 거는 마이너 조성에서는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메이저 조성에서는 그 두 개라서 다 쓰인다는 거 그 아니에요. 그건 17세기 화성학에서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게 마이너 조성에서 그걸 갖다 어디서 읽어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까지 하고요. 그러다가 아예 됐어 완전 다른 거야. 다시 공부하겠어. 저부터 공부하겠어. 이렇게 결론 내린 거거든요. 자, 두 번째 마디 서브도미난트의 파랄렐. 예. 그 다음에 도샵이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솔샵이 이 부분이 힘들어요. 제가 발해를 해야 되니까. 똑같은 음이죠. 바로 앞에 18번째 마디하고 음이 똑같은데 음들의 나열을 위아래를 바꿔놨어요. 이거 여기서 특징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서브도미난트 파랄렐로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서브도미난트 파랄렐 그 다음에 도미난트 바로 서브도미난트 캐릭터가 머물러 있다가 도미난트로 가는 예, 그 특징을 여기서 자주 보여주는 그 특징을 여기서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도미난트로 갔을 때는 F#.
아이고 힘들다. 예, 이렇게 손가락으로 1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두 줄만 눌러야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예,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도미난트. 그 다음에 토니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17마디 다시 한 번만 더. 이번엔 우리나라 대한민국 함께 연결해서 한번 연습할게요. 우리나라 한마디만 더 이렇게 나가볼까요? 저기 도미난트에서 토니카로 가는 거. 오음이 멜로디로 가는 걸로 오음으로 이렇게 변환됐습니다. 예. 도미난트에서는 근음. 그러다가 한마디 더 가서는 오음, 오도 음정 이렇게 됩니다. 도미난트에서 좀 밀어 확 밀고 나가려고 했는데 힘드네요. 이 화음이 이게 이렇게 하고 나서 이두 줄을 갖다 한 줄로 잡고 하니까 이 힘이 막 들어가고 그죠? 막 소리는 또안 나는 위치잖아요, 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소리가 나든 안 나든 전체적으로 한번 저기 비브라토를 넣으면서 할게요. 이 부분에서 다른 부분은 안 해도 되는데 도미난트 토니카로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그죠? 그럼 그첫 마디부터 해가지고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효과는 별로 없죠, 그죠? 연습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서 도미난트 토니카 바로 20마디 여기 도미난트 그리고 21마디 토니카 이렇게 가는 부분에서 그죠? 여기서 토니카로 갔다는 거는 하나의 어떤 예 프레이징이 종지가 되고 그다음 또그 종지가 됨과 동시에 다시 시작이 되는 어떤 예 그런 거니까 이까지 호흡으로 갔다가 다시 또 시작되는 느낌을 하기 위해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궁작짝짝 궁작짝짝 할 수는 없잖아요. 어디까지 가는 자기만의 그, 아 저기 저까지 가면은 예, 컵라면 먹고 거기서 좀 저기 가면 화장실 갈수 있고 거기서 조금 가다 보면 천안 쪽에 오면 이제 호두 과자 먹을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 앞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어디까지 간다는 게 예, 그런 개념으로. 예.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악보를 읽어봤습니다. 잠깐만요. 자, 오늘은 17번째 마디부터 이렇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서브 도미난트 파랄렐, 서브 도미난트 파랄렐, 그리고 마지막 마디에는 도미난트, 그리고 그 다음에 21번째에서 토니카로 이렇게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자, 봄이 오는데 좋은 봄 맞이하시고요. 건강 당연히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연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 안녕. 기타 앤류 저로.